이제 327.5장입니다. 남용이 삼복 백규원을 공자 이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다. 시대야 옥지편의왈 백규지점은 상가마야어니와 사언지점은 불가위야라니. 남용이 일일에 삼복차언이라 사현가오하니 계심유이여 근원냐님 자방유도의 소위 불패하고 방부도의 소위 면화구로 공자 이형자로 처지람. 범시왈 언자는 행지표요 행자는 언지시리님 미요 이기연이 는 근어행자람. 남용이 요근기연이 여처즉 필등근기행이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인데요. 남용이라는 제자가 삼복백규원을 백규라는 그 글, 글귀예요. 사실은 백규라는 글귀를 삼복 세 번씩 반복을 했어. 매일같이 세 번씩 반복을 했어. 그러거늘 공자 이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다. 공자께서 공자 당신의 당신 형님의 자식으로서 아내를 삼아줬다. 무슨 얘기예요? 형님 따님을 남용에게 시집을 보내서 남용 입장에서는 아내를 삼은 바가 됐죠, 그죠? 장가를 들여줬다 이거. 시 대야 억지편에 이 억이라는 편이 억이라는 한 글자가 편명인데 시경에 있는 대야에 나와 있는 억이라는 편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백규 지점은 상가야 마은여와 사언지점은 불가위하라. 요 말을 세 번씩 이었다는 거예요. 백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옥으로 된 컵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옥, 백옥. 근데 여기 좀 여기 흠집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사포나 뭘로 갈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백규지점 점자는 흠집이에요. 그 규자는 이게 홀규자니까 그 배구같이 그걸로 깎아놓은 그 백규에 있는 흠집이라 하더라도 상가마야 아니와 오히려 상자요. 오히려 많은 갈맞자니까 갈아서 없앨 수 있거니와 보이는 물체에 있는 흠집은 어떻게든지 사람이 고칠 수가 있거니와 사언지점은 이사자지요. 이 말의 흠집은 불가위하라. 밑자는 이게 고칠 밑자를 해석하면 돼.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니 내가 한번 잘못 뱉어낸 말은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한번 뱉어낸 말은 인공위성도 못 쫓아가는 거야. 그렇게 빠른 인공위성도 못 쫓아가는 거야. 옛날에는 사마도 못 쫓아간댔어요. 사마. 말 네 마리가 수레를 끄는 것을 사마라 했어요. 참마와 복마에서 양참, 양복마 해서 여덟 마리가 끌기도 했는데 지금 말하면
16기통 엔진도 못 쫓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트기로도 못 들어간다. 내가 한 말을 그랬다라는 요 구절이 억이라는 표현에 있는데 남용이 일일의 삼복차원이라. 남용이 하루에 세 번씩이나 이 말을 반복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거예요. 사현 가완이 요 외치고 다녔던 그 이야기가 노 공자 가어라는 책, 가어라는 책에 보이니 예. 개 심유이어 그느냐라. 가어라는 책은 지금도 나오지? 네, 있어요. 네. 이것도 하나 사봐야 돼. 아마도 그 말을 삼가하는 데에 의미를 둠이 깊었던 것이다. 이거야.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차 방유도에 소위 불패하고 방부도에 소위 면학으로. 근데 이 남용이라는 사람이 국가에서 참 요긴한 자리를 썼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는 자기가 평소에 닦고 가졌던 생각을 숨김없이 세상에 펼쳐서 실천했어. 그게 불패야. 그죠?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는 폐지하지 않은 바가 되었고, 방부도에,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거든요? 우리 삼천교육 때 끌려간 것처럼. 삼천에는 잡혀가는 게 문제야. 죽지, 죽. 그러니까 나라에 도가 없을 적에는 화를 면했어. 말을 조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 이 형자로 처지라. 공자께서 형의 여식이죠. 형의 딸로서 처지. 이게 아내 처자만 쓰면 아내라는 뜻인데 어류사 지자를 써줌으로써 처지 해갖고 아내를 삼아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가를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형의 이 자자를 쓰잖아. 이제 딸인데도 옛날에 호주에 보면 다 딸도 다 자식, 네, 자식이라고 잘 썼어요. 네, 잘 나와요 지금. 이게 아들 자자가 아니라 자식 자자. 자식이에요, 자식으로. 네. 그래서 자식 자자를 썼어요. 네, 그 다음 가볼게요. 범시왈. 이 범시도 굉장히 깊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언자는 행지표요. 언자 할 때 자자는 겉, 예, 겉자자예요.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행지표요. 행자, 거성, 하동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성으로 쓰일 때는 단일 행자가 아니라 행실 행자예요. 행실, 행동. 말이라는 것은 행동의 표, 껍데기야. 행실의 껍데기야. 표지야. 겉껍데기야. 그런가 하면 행자는 언지실이니 행이라는 것은 말의 실질이야. 실질. 실제야. 그러니 미요이라고 읽죠. 미요이 기연이 능근어 행자라. 그 말을 이자는 쉽게 할 이자니까 쉽게 하면서 행실을 삼가할 수 있는 이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거야. 우리 밑자는 미성년 할 때 금방 아시죠? 아직까지 없었다 이거야. 그런데 남용이 욕근기연이 여차 즉 남용이 그 말을 삼가하고자 함이 여차 매일 세 번씩 그 말을 한 거야. 아이고 이 흰 여기에 낀 이 흠집은 가라 숫돌로 갈면 없어지는데 내가 한 말의 흠집은 어쩔 수 없구나. 갈 수가 없구나. 그런 내가 말을 흠집이 안 나게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거를 매일같이 세 번씩 반복했다 하니까 여차적 이와 같으면 필등 근기행이라.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행실을 삼가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꼭 기억하고 가실 것은 백지지점은 상가야, 가야언이와 사원지점은 불가비하라.